네, 오늘 아침의 말씀에 에스더 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역사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장의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 그날 밤이었을까? 다른 날도 있었을 텐데 그 다른 날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그 다른 날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모르드개가 왕에게 무엇을 하여 달라고 말하기 바로 그 전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때가 하나님의 적절한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잠을 자지 못하였다. 왕이 병이 든 게 아니라 잠이 안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심한 병이 들었으면 뭐 역대 기록을 읽을 그런 여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심한 질병에 걸린 게 아니라 잠이 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잠이 안 와서 한 일이 명령하여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혔다라고 하였습니다. 왕은 잠이 오지 않으면 오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뭐 재미있는 일들, 뭐 궁녀를 부르거나 뭐 시녀를 부르거나 재미있는 다른 일들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필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일 아닙니까? 역대 기록을 읽는다는 것은 이게 역사책을 편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하필 그가 한 일이 역사 기록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2절 말씀해 보면 그 역사책을 읽혔는데 그게 하필 모르드개가 왕을 모반하여서 암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것을 고발하여서 이 음모가 분쇄된 이 기록을 읽게 되었습니다. 왕의 역대 기록 가운데는 수많은 기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의 그 부분을 그 부분이 그 손에 들려져서 왕 앞에 읽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연도 반복이 되면 그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이 여러 가지 사실들이 한꺼번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읽고 다섯 번째로 놀라운 사실은 이 모르드개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는 선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 일이 그렇게 놀라운 일로 기여를 하는 왕을 생명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기록을 읽으면서 이 왕에게는 이 사람을 높여야 되겠다, 상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선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한 것이 적어도 다섯 가지나 됩니다. 다섯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났다. 그것도 그날 밤에 그 적절한 때에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우연한 일이 자꾸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독실한 사람이 불신자 친구와 얘기를 하였는데 기독교인이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뭐 그거 우연하게 일어난 일 가지고 그러냐, 너 좀 이상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게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하면 우연한 일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야. 네, 오늘 아침에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이 우연한 일이 다섯 가지나 자꾸 일어났고 한꺼번에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는 역사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일 동안 금식하였을 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우연한 일이 연속적으로 다섯 번이나 지속해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어떤 때는 나무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이 아무런 감흥도 오지 않고 변화도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기도가 들린지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의 기도가 들린지라. 요한이 태어날 때도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기도가 들린지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구제와 기도가 들린지라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행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우리 연약한 무릎을 세우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는 들려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따라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만의 경우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만은 대단히 자기가 계획하는 것을 성취하는 데 마음이 조급하였습니다. 이 유대인을 매달기 위해서 왕에게 구하기 위하여서 왕의 바깥들에 이른지라. 이 시간은 대단히 이른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그것을 읽다가 그 신하를 불렀으니까 아주 이른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급함 가운데서 자기 마음에 있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 성취하려고 그 악한 계획을 이루려고 왕에게 급하게 나아갔습니다. 3절, 4절 말씀 동시에 보면 참 교묘하게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 하만은 유대인을 달려고 조급한 마음으로 나아갔고 왕은 이 유대인을 높이려고 조급한 마음으로 신하를 찾는 이 두 가지가 교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을 보면 6절에 하만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오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질문을 받고는 자기가 높임을 받을 사람이다. 나 외에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오판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남을 보는 그런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투사하여서 나 외에는 아무도 높아질 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도 나와 똑같다. 때때로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지만 그 선한 의도가 이상하게 왜곡이 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무슨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선하게 대해주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선한 의도를 잘못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밖에는 생각할 수 없고 그렇게 밖에는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만의 경우를 보면 자기의 판단 기준으로는 자기밖에는 높아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면서 또 오판이다. 교만은 사물을 잘못 보게 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보고 자기 수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 교만은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실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망이 아니면 절망인데 10절부터 12절까지 자기가 모르드개 앞에서 이렇게 낮아지게 되고 이 모르드개를 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자기 권세를 부리려고 하였는데 오히려 그 앞에서 시종처럼 말을 모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13절에 낮아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 앞에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 12절에 우리가 볼 때에 한 사람의 낮아짐과 또 다른 사람의 높아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개가 높아지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느냐? 그 사이의 시간은 한 5년 정도라고 보아집니다.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왕 앞에 나아가서 주장하고 나를 높여달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이 높여주기를 기다려 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높아지려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낮아지고 멸시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모르드개의 그 성품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자기가 높아질 때에 낮아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가 쉬운 말인데 모르드개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모르드개가 대궐 문으로 돌아왔을까요? 우리가 에스더를 읽어보면 모르드개는 대궐 문에 잘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서 있었어요. 그가 문지기였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모도 거기서 듣게 되고 그것을 왕에게 고발을 하게 되고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평상시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이 입혀준 그 왕복을 입고 그드름을 부리면서 내가 이렇게 높아졌다고 과시하며 다닌 게 아니라 평상시 자기가 하던 그 장소로 태연하게 다시 돌아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높아졌을 때에 낮아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높여주는 게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일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는 우연을 일치되게 만드는 우연의 사건이 반복되게 하는 그 같은 놀라운 일이 있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때로 실망이 되고 때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야말로 진정 높아지는 것임 우리가 알고 우리 스스로 높이지 않고 주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우리가 묵묵히 서 있는 그 자리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